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한국사 방송국을 진행하고 있는 고종훈입니다. 자, 지금부터는 조선의 세 번째 임금 태종 이방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태종 이방원한테는 상반된 두 가지 이미지가 있죠. 하나는 자기 동생들, 처남들, 그 다음에 사돈까지 죽인 아주 비장한 권력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. 또 하나는 뭡니까? 조선 500년 왕조의 기초, 초석을 닦은 임금이라고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태종 이방원은요, 자 여기 가계도를 보시면요, 태조 이성계, 조선의 창업군주죠. 이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이 되겠습니다. 자, 이성계한테는 첫 번째 부인, 한시 부인 소생의 아들이 여섯 명이 있고요. 이 중에 다섯 번째가 태종 이방원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인 강씨 부인한테서 이렇게 방범방석이 있죠. 자, 태종 이방원은요, 고비고비마다 조선 개창 과정에서 고비고비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. 자, 우리에게 기억나는 장면 바로 여기 선죽교죠. 이 선죽교에서 조선 개창의 마지막 걸림돌, 자 바로 고려 충신이었던 이 정몽주를 제거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. 자, 마침내 1392년 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개창이 됐고요. 자, 하지만 그렇게 많은 공을 세웠던 이방원도 왕세자가 되지는 못했죠. 왕세자가 된 것은 여덟 번째 아들 이방석이었습니다. 사실 여기에 대한 불만이 컸겠죠. 1398년에 자, 우리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 기억나시죠? 바로 이방원과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이방과 네 번째 아들 이방간 등이 사병을 동원해서 정도전, 남은 등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강씨 부인 소생의 일곱 번째 아들이었던 방번과 여덟 번째 아들이었던 방석을 죽인 사건입니다. 자, 이 왕자의 난으로 이방원 일파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죠. 하지만 이방원은 곧바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. 자기 형이었던 이방과가 조선의 두 번째 임금, 바로 정종으로 즉위를 하게 되죠. 자, 그리고 사병을 혁파한다든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 뒤로 1400년이죠. 자, 마침내 정종 이방과의 양위로 조선의 세 번째 임금으로 등극하게 됩니다. 이방원은요, 왕이 되고 나서 정말 굵직굵직한 업적을 남겼습니다. 예를 들어서 외척 제거 있습니다. 이방원한테는 원경왕후 민씨 부인의 어떤 뭡니까? 이게 남동생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의 처남들을 모두 죽였죠. 자, 뿐만 아니라 뭡니까? 훗날에 세종이 되는 세종의 장인이었던 심원대감까지 죽였습니다. 자, 이렇게 외척을 제거한 것은 왕권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.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전국적인 양전사업을 실시했다든지, 그 다음에 호패법을 실시했다든지, 굉장히 굵직굵직한 업적을 남긴 임금이 되겠습니다. 1418년에 태종 이방원은 자신의 세 번째 아들인 나중에 세종대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세 번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나게 됩니다. 자, 세종 4년에 태종은 별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. 자,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사 방송국 태종 이방원 편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